이제 마지막 4쿼터만이 남아있습니다. 부산 사직체육관인데요. KCC가 3쿼터 22-13으로 무려 9점을 추격하면서 역전까지 시킨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조용히 전주 KCC는 지금 두 자릿수 득점 선수가 사실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1쿼터였는데 4명이나 됐어요. 네. 예. 네. 이정현, 찰스 로드, 안드레 데미 여기에 또 송창용 선수까지요. 그렇죠. 송창용 전반전에 잘했죠. 네. 다들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고 반면 KT는 역시 계속 지금 안 터지고 있는 이 외곽슛 15개 중 2개 들어가는 석점이 네. 이제 조금씩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4쿼터 예. 승부처에 왔는데 사실 아까 그 3쿼터 말미에 김영환 선수의 패스가 조금 그 분위기를 그렇군요. 쳐주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쿼터에는 김규현을 과연 먼저 쓸까 허원을 먼저 쓸까 궁금했는데 먼저 KT는 허원이 먼저 나왔고요. 김영환, 김민욱, 천대현, 윌리엄스가 뛰고 있고요. 전주 KC는 하승진, 에밋, 이정현, 송교창, 이현민이 뛰고 있습니다. 송교창 다시 외곽으로 이정현 반대쪽을 들어가서 추가 자유투까지 천대현의 반칙. 네, 오늘 좀 이정희 선수가 조금 부진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득점을 네. 가져가고 있어요. 이 경기 중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있는 이정현 선수인데 네. 이정현은 그래도 이정현이네요. 평균 득점을 지금까지 13점대의 득점을 올렸는데요. 예. 네, 오늘 그 평균 득점을 맞춰가네요. 네,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이정현 선수 다운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준 흐름을 KT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가 중요하겠고 네. 이 선수 뭐 이제 KCC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달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정희 선수가 3점슛 3개를 넣어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짧은 감이 있었지만 자 천대현이 반칙이 4개가 되자 일단 선수 교체 이광재가 투입된 KT입니다. 네. 오늘 KT에서는 이제 이광재 김영환 두 네. 선수의 포가 살아나야 됩니다. 허헌 무빙슛 성공! 허헌 선수도 일단 득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석점 차. 6득점 올리고 있는 허헌입니다. 이정현 공격 시간은 10초. 시간을 확인하고 이정현 돌파! 티빈 노크. 자 뒤에서 이정현의 네. 반칙. 4월이 나왔죠. 지금은 그 이정현 선수가 하승진 선수를 좀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좀 안 됐습니다. 이정현도 게임 마치 3개째 반칙이고요. 네, 여기서 파울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네요. 허훈 윌리엄스 다시 허훈입니다. 열렸고요. 허훈 성공. 페트레이션 네. 성공하는 허훈입니다. 네, 하승진 선수가 하이포스까지 올라오게 되면 쉽게 그 골밑까지 뚫리거든요. 아하. 네, 이런 것을 허훈 선수가 잘 활용을 했습니다. 에밋 범페크 이의 득점. 지금 기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63-60. 지금 이제 3쿼터보다는 4쿼터에서 KCT가 이제 넓게 코트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터로버가 나올 뻔했는데요. 일단은 넉골이고요. 지금 위험했어요. 네. 송교창 하승진의 패스가 애매하게 갔고요. 송교창이 놓칠 뻔했습니다. 탈란한 드리블 오버패스 실패. 허훈 김민호 허훈 결국은 시원한 석점이 사실 한 방쯤은 터져야 되는 그런 KT 입장인데요. 네. 4쿼터 들어오면서 조금 그 코트를 넓게 활용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드라이빙 찬스를 봐줄 수가 있고. 가운데 네. 매서 돌파. 넓게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밖에서 외곽에서 스크린도 잘 만들어져요. 지금 공격자 반칙입니다. 김민호 선수가 다리를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네. 스크린 건 과정에서 무릎을 이제 댔어요. 그러네요. 들어가는 조동현 감독의 표정입니다. 에밋
정면 전태풍 던지지 않았고요. 다시 조금 더 가까운 위치 전태풍 노골 뒤에서 한승진을 걷어갑니다. 아 이게 들어가네요. 득점. 네. 아 한승진 선수가 끝까지 볼에 집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득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아, 여기서 리바운드 뒤에서 걷어내고 네. 끝까지 잡아냈어요. 네, 또 끝까지 받고 네. 승진 선수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인데요. 3득점 올리고 있는 승진 선수 리바운드는 8개입니다. 자유툼 앞서서 2개 중 1개 성공. 자유툼 넣고 너무 손이 크다 보니까 네. 네. 스피드를 실리면 안 되거든요. 아, 좋죠. 예. 성공입니다. 네, 성공해요. 자, 이런 플레이를 KT는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잘 되는 것이 공간이 완전히 그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윌리엄스도 오늘 21득점. 에밋 줄 듯 하승진. 네, 또 잡아냈죠. 골밑 성공. 네. 하승진. 네, 골밑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예. 네, 심장을 이용한 그 리바운드. 득점 차. 67대 62 점수는 5점 차. 네, 오늘 9개의 리바운드 잡아내네요. 예. 윌리엄스. 허훈 석점 시도 석점 짧아요. 에미세 리바운드. 아, 지금 이 KT의 석점이 참 안 들어가네요 오늘. 네. 네. 16개 중 단 2개입니다. 에미 최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4초 남긴 걸 보고 쏩니다. 성공! 상대의 힘을 쫙 빼놓는 그런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일단 에미 선수가 열심히 또 그 준비를 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에미의 활약 속이 타들어가는 조동현 감독. 네. 69대 62. 자, 이 연패도 아무래도 지금은 뭐 2연패긴 하지만 예, 또 승리도 필요한 시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2쿼터까지 또 앞서 있는 장면에서 다시 역전을 또 허용하고요. 도와준다니까 옆에서 도와준다니까 속 들어가지 말고 어? 자, 분위기도 마찬가지야. 골이 봤어. 빨리 들어와야 돼. 어, 들어와서 열려 위치가 돼서 칠 때 해주고 나가라고 진행자 알았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승진이 맞는 애가 왠데? 왠데? 여기 민욱이? 영환이? 여기 광재? 광재야 이렇게 들어왔다. 기은아, 기은아 여기 스크린 걸고 움직여. 정확하게 걸고 움직여. 영환아 올라와서 안 됐어. 스크린 정확하게 해줘. 뒤쪽에 안 됐어. 빨리 와서 찍게. 이제 알았어. 자, 괜찮아라. 자, 일단 하승진 선수를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네. 일단 수비를 좀 길게 나가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그 에미 선수 쪽에 나가게 되면 옆에서 도와주거든요. 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쳐지다 보니까 에미 선수는 뭐 자연스럽게 슛을 던질 수가 있고요. 자, 4쿼터 쿼터별 득점 수리인데 역시 16.6 득점 전체 팀 가운데 최하위인데 역시 이제 역전패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저 4쿼터에서의 더 저조한 득점인데 네. 지금도 4쿼터 11대 6으로 단 6점밖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KT입니다. 넘어졌고요. 자, 그래도 허운을 다시 교체해주고 바로 김규현으로 바꿨네요. 네. 네. 김규현 선수인데요. 아직은 뭐 KT에게도 기회가 충분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오늘 경기 전주 QCC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잡게 되면 이제 3위에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JT의 입장에서도 이제 10위 최하위가 아닌 공동 9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연패 탈출 또 순위 경쟁에서 또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맥게네스에서 점노 골인가요? 골입니다. 이야 맥게네스 행운의 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웬만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네, 골에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13득점이에요. 자, 특히나 이제 석점슛 한 방이 필요한 KT였기 때문에 네. 이 한 방은 나름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문제는 에미. 이제 수비가 되겠죠. 또 에미 타임인가요? 자, 수비! 네, 걸렸어요. 수비 성공! 그리고 아웃 넘버! 5대 2의 상황! 아, 그러나 김영환 무리했습니다. 네. 블락. 아, 5대 2의 네. 아웃 넘버인데 이걸 놓쳤습니다. 에미 씨 따라오는 것을 생각을 못했죠. 에밋을 못 봤어요. 예. 김기유 석점 시도 성공률 네. 높습니다. 김기유 또 바짝 쫓아왔죠. 그러네요. 네. 수승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바로 분위기 반전의 성공. 역시 석점 시도에 지금 연영 맥게네스와 김기현이 터져주니까 조금 네. 달라지네요. 그렇죠. 한 번에 6득점. 아, 뭐 50% 가까운 석점 슛을 자랑하고 있는 김기훈 선수인데 네. 일단 오늘도 석점 두 개 중 한 개를 성공시키면서 분위기를 탔고요. 위기가 찾아온 전주 KCC 추승균 감독입니다. 고민에 빠졌네요. 김혜수 생각하면서 3포인트 말라 그래. No 3-point shots, guys. Open up, man. Let's go. Let's go. Open 찬스 나잖아. 너무 떨리면 잘 되겠어. I should be confident. You up? 정현이가 박지훈. 브랑코 gets 3. 3-point 안 맞으면 이기지. No 3s, guys. No 3s. 자, 공격에서 저 프리가 그냥 자유롭게 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패턴의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전권 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후의 경기, 특히나 이제 SK와 먼저 DB와의 경기를 잘 이끌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만만치 않은 일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구승균 감독 작전 타임에 선수들 3점슛을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그동안 그 KT가 3점씩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막판에 지금 그 슛이 들어가는데. 네. 이것도 이제 슈타들이 보다는 김기훈과 맥키네스 선수. 자, 이제 범순탄 큰 점 차입니다. 전태풍. 이정현. 이정현. 성공! 이정현인데요. 박지훈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김기훈, 박지훈. 아, 발이 빠른 게 박지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아, 들어왔죠. 아, 네. 지금 사실 추승현 감독이 박지훈 선수가 들어온 것을 알고 네. 앞서 이정현 선수에게 박지훈 선수를 막아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작전사인데. 박지훈 선수의 강점은 이제 스피드 있거든요. 예. 득점력이 굉장히 한번 몰아칠 때 득점력이 강하잖아요. 아, 아 박지훈 선수. 수비 성공을 했어요. 예. 자, 다시 박지훈. 김기훈, 김기훈과 이제 박지훈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봅니다. 네. 네, 박지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활기가 들었죠. 네, 커팅 네.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그 위치 변화를 많이 가져가게 하면 할수록 그 찬스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박지훈의 득점. 되자마자 바로 박지훈이 사거리에 들어와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훈, 스피. 전태풍과 매치요. 박지훈 정면. 자, 넉넉거리고요. 네. 지금요. 이정현 선수가 반칙이 4개거든요. 네. 반칙 4개인 선수들이 많은데요. 송교창! 넉넉거리고요. 지금 반칙 4개인 선수 정리해보면 이정현 선수와 역시 송교창 선수가 4개고요. 네. 천대현과 그리고 윌리엄스 선수죠. 리오 윌리엄스도 역시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흘렸는데 또 이게 볼이 그냥 이어집니다. 볼이 따르고요. 김영환, 공격 시간은 3초 남았고요. 1초 남은 상황, 김영환. 일단 수비 성공. 아직은 그래도 리드를 지켜내는데요. 71대 70. 3분 12초 남은 마지막 4쿼터입니다. 전태표. 에미. 김민욱이 에미스 맞는데요. 에미스 아,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에미스 이제 20점대의 득점 4세 21점. 탭이 좋다 보니까요. 예. 수비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김기훈. 점수 석점 차. 김기훈 줄대를 찾습니다. 박지훈. 이정현과 배치어. 이정현은 반칙이 4개입니다. 그러면서 박지훈이 가볍게 따돌리고 득점입니다. 네. 뭐 4쿼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박준 선수 들어오면서 아주 그 정확한 수술을 해서 분위기를 지금 살려나가고 있네요. 네. 다시 에미. 자, 지금은 볼과 선관 없는 위치에서 박지훈 선수의 반칙. 네. 이정현과 부딪혔어요. 이렇게 되면 KT도 팀 파울이 걸리게 됩니다. 박지훈은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이고요. 네, 양쪽이 이제 팀 파울이 걸렸어요. 네. 완전히 이제 승부처에 와 있습니다. 윌리엄스 다시 투입시켰고요. 맥게레스를 교체해줍니다. 맥게레스 윌리엄스 다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지금은 이제 김민욱이 계속 에미스를 맡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시 에밋과 김민욱의 매치업. 에밋 툭툭 흔들다가 페이더웨이 시도 또 들어가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페이더웨이 같은 것은 사실 그 굉장히 힘든 수비거든요. 자, 에밋의 집중력 그리고 KT는 박지훈 선수의 활기찬 가세. 어떠한 분위기가 더 앞서 있을지. 김기훈 올라갑니다. 득점. 네. 아, 전이 예상하지 못한 흐름에서 슛입니다. 다시 3점 차. 실책 하나가 승부를 가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양 팀에게 정말 턴오버 하나가 나오는 팀이 흔들리겠는데요. 네. 김기현 선수 오늘 12득점 6개의 어시스트예요. 1분 45초. 이정현. 박지훈과 매치업. 블락 박지훈! 그러나 트래블이 턴오버입니다. 이정현 네. 넘어갑니다. 네. 트래블이 맞아요. 여기서 박지훈에게 완전히 걸렸어요. 그러네요. 마지막 뭐 블락도 있었고요. 일단은 수비에 성공했고 반점차 뒤져있는 상황이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산 KT입니다. 박지훈과 김기훈이 함께 뛰는 4쿼터 상당히 시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다시 김기훈, 김민호 공격시간은 9초. 김영환, 다시 김민호. 오늘 한 번 더 들어가지 않고 3점인데요. 안 들어가네요. 블락에 걸렸어요. 그리고 에밋 넣고 다시 잡아서 성공입니다. 에밋 타임이죠. 아, 그러네요. 결정적인 장면에서의 양팀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 아깝죠. 김민욱 선수의 야투 한 방이 좀 아쉬운 페이트입니다. 네. 김기윤 다시 박지훈 베스트라인 돌파. 김민호 김기윤 4초 남은 상황. 다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시도 이번에 터집니다. 3점포. 기다리고 기다렸던 김민호 일곱 번째 만에 첫 3점 슛. 결국은 넣어줘요. 그리고 통장 그만큼 이제 던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한 방을 터뜨려 주는데 이것이 동점에 가는 그런 3득점이 됐네요. 아, 일곱 번째 만에 성공이 됐고 그 조동현 감독이 말한 주인의 의식이 느껴지는 석점이었습니다. 네. 던져봐야지 마지막 감을 잡거든요. 그렇죠. 중요할 때 한 방이 터졌습니다. 아, 이제 승부는 원점 47.4초가 남아있는 양 팀의 경기인데요. 아, 이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 이 사직 지역과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창룡아요. C this side this time. 가잖아. Right, screen for C. Let it go. Trace got the ball. 가지. 여기 가지. 건너오지 마. You gotta just stay.
다운 스크린 from Bronco in backside. 빠져주고. And then he scoops the long post. 할 때 헬프 사이드 많이 돌리니까 보호하고. 슛 돌리는 게 잘 돼서고. 오펜스 끝나면 빨리 백코스 해야 돼. 자, 양팀 모두 바빠졌고 지금 사실 4반칙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리온 윌리엄스도 4반칙, 그리고 이정현 4반칙, 송교창도 4반칙인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역시 10%대였던 부산 KT의 석점슛 성공률이 네. 20개 중 5개로 꽁충 뛰어오르면서 25%가 됐어요. 네. 그 KT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네. 박지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박지훈 선수가 그래도 수비를 몰아가면서 지금 외곽에 찬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또 김규 선수가 쉬운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지금 뒤에 동점까지 만들어줬네요. 네, 그러나 그 박지훈 선수 일단 벤치로 물러나 있고요. 전태풍입니다. 공격 하나하나가 소중한 양 팀의 순간입니다. 전태풍 과감하게 던집니다. 빗나갑니다. 네. 그리고 김기윤 출발. 여기서 성공시키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KT.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네, 수비 하나가 중요하죠. KT 입장에서, KCC 입장에서는요. 김기훈 사이드 쪽. 김민욱을 택했고 슛이 짧고 이게 넘어갑니다. 자, 한 번씩 네. 실패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3.9초 전주 KCC의 공격과 네, 유리한 거는 KCC죠. 팀 파울이 KT에 걸려있고 그렇죠. 한 번의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13.9초. 그러네요. 양팀 모두 팀 파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공격을 지시해야지 상당히 중요한 작전 타임입니다. 수진아, 그냥 나와 있어. 잡지. Stay there, Bronco on the ball. You get a ball, okay? You get a ball on 45, okay, Jeff? 그러면은, and then, 창룡아. 창룡이가. C. 야, 서 있어, 이렇게. Okay, stay. They're gonna stay, okay? They're gonna stay. 자, 일단은 C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마지막에 시간을 최대한 흘려보는 걸 던져보자. 그렇죠. 예. 완샷 공격이 돼야 되죠. 7초에서 이제 결정을 볼 것 같은데 네, MBC에게 그 공격에 1대1 시킬 건지 아니면은 역으로 또 이정현 선수라든지 예. 송창용 선수 이런 쪽으로 갈 건지 결국은 마지막 어느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KCC가 득점이 안 됐으면 연장전까지 가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4쿼터 징크스를 끊는 길 그리고 6연승으로 가는 길 양 팀이 다른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전주 KCC의 선택은 어떠한 선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쉽게 또 에러가 나오면 또 KT에게 또 찬스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정현은 일단 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밋. 네, 이제 7초 때. 시간을 한번 체크한 에밋. 5초, 4초. 에밋 사이드슛! 아, 들어갔어요. 1.8점! 네, 결국은 에밋에게 1대1을 만들어줬네요. 79대 77입니다. 네. 확실한 그런 그 득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미세계 공격을 만들어줬어요. 오늘 4쿼터에만 12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안드레 에밋 27득점째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불안했거든요. 네, 이것을 깨끗하게 넣어주네요. 아, 자신감이 넘치네요. 해결사 안드레 에밋. 이런 해결사가 있는 팀이 정말 그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1.8초거든요.
민혁이. 저기 홍석이. 예. 기훈. 기훈 right there. 여기 기훈. 민혁아 이렇게 가. He's gonna go first. 영환아, 아니 홍석아. 뒤끝이. 자, 뒤끝이. 기훈 이렇게. 영환아 이렇게 안 잡아도 돼. 앞으로 나올 때, 앞으로 나올 때 이렇게 가도 돼. 자, 이거 한번 하승진이 나오면은 그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자 하승진이 안 나오고 조그만 애가 나와. 찬스나 찬스가 나오면은 요거. 영환이, 민욱이, 홍석이, 저리온 가지 스피를 갔다가. 영환이가 이렇게 돌아나와서 여기서 앉아도 돼. 여기까지 앉아. 자, 조금만 내려가. 스위치, 스위치. 자기한테 여기 리온. 여기 영환, 여기. 3번. 백도어 보고, 스피린하고, 이거, 기운해. 스위치. 자, 일단 김영환 선수 이름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예. 뭐, 2점. 득점도 중요하지만 또 1.8초, 3점으로 해서 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자, MEC 이대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1.8초가 남아있는 4쿼터, 점수는 단 2점 차. 뒤져있는 KT의 공격. 김기훈입니다. 김영환에게 줬고, 김영환 왼손 슛 넣고 이렇게 안드레 에미시 오늘 승부의 마침표 슛. 이렇게 79대 77로 전주 KCC가 2차전도 역전을 거두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KT도 끝까지 잘했어요. 네. 네. 그래도 4쿼터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안 보여줬거든요. 그럼요.